50억 원의 흐름을 추적 중인 대검 중수부는 나가요. 나가라고요. 내 말이 우스워요? 저는 당신 안 봐요. 소송까지 했으니까 자식 찾아서 잘 살라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? 나가달라고요. 그럴 수는 없어. 나 이혼 안 해.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요. 여보, 어서 나가라니까요. 제발 여보, 나가요. 좀 앉아봐라. 상민이가 무효 소송을 했으면 우리 지민이는 어떻게 되는 게냐? 응? 영준이 아들로 해놓은 게 무효가 된다는 게냐? 네. 아휴, 나쁜 놈. 나쁜 놈 같으니라고. 응?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한 번에 했으면 됐지 어떻게 또 그런 짓을 해? 응? 잘 되기를 바라진 못할 망정 어떻게 해? 할머니, 어떤 경우에도 지민은 우리가 키워요.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시지 마세요. 지민이가 이상민이 아들이란 것만 호적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. 지 성이 무엇가 그렇게 대단한 성이라고 그 성을 달아주겠다고 그렇게 남한테 못할 짓을 해? 응? 어휴. 평생 악연으로 살아가야 하려나 봐요. 지민이가 학교에 가면 이지민이가 되는데 지민이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요, 할머니? 왜 이지민이가 됐는지, 왜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 사는지,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게 애한테 글쎄 무슨 못할 짓이야. 지가 정말로 애비랄 것 같으면 응? 어떻게 지 욕심만 생각을 해. 아이고, 정말 모르겠어요. 그래서 자기한테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. 아이고, 혜미야, 어머니 잠깐만요.
아니, 너 어디 가니? 유나 아빠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. 민주야, 처음부터 그 아이 호적에 올리면 헤어진다고 했어요. 그것도 여러 번이요. 근데 포기를 안 해요. 포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이 서방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잖니.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다. 그래놓고 지금 소송까지 해놨어요. 소송을 취하지 않는 한 같이 안 살 거예요. 아니 자기 가족은 너하고 유나뿐이라고 하던 사람이 그 엄마가 결혼을 한다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. 근데 이 가방은 뭐니? 아이도 포기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겠다니까 제가 나가려고. 왜 나가? 아니 나가긴 왜 나가? 서로 얘기를 해야지. 얘기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. 연락드릴게요. 아빠. 아 유나 왔어? 엄마 없어. 엄마 없어? 와 아빠랑 자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자네도 잘 잤나? 네, 술을 좀 마셨더니 정신없이 잤습니다. 민주, 안 들어올 것 같네. 가방 싸들고 일찍 나갔어. 자네 날더러 뭘 했나? 자네 믿으라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죄송합니다. 자네가 포기하게. 그쪽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자네가 소송까지 했을 텐데 자네 한 사람만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 사람이 편안해지네.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호적에 올려놓고 살아야 하는 민주도 싫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아이 장래 생각하면은 자네가 아빠 되는 거 당연히 반대할 테고 누구 좋자고 그러는 건가? 이 서방 제발 냉정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. 어머님이 냉정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하고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냉정한 걸까요?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냉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그 아이의 아빠라는 건 여러 사람이 고통스럽더라도 사실입니다. 내가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 아이로 자랄 겁니다.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나는 왜 낳지도 않은 사람이 아빠일까? 내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? 그런 생각 안 할까요? 그리고 저를 낳아준 아빠를 원망하지 않을까요? 죄송합니다.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아이고, 바빠 죽겠는데 병구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늦어? 형! 형! 그 형 친구 있잖아요, 그 탤런트. 선주? 예, 사고 났대요, 어제. 이거 봐, 이거. 다리가 부러졌다는데요? 사극 촬영하다 그랬나봐요.